양어장을 담당하는 제인 씨의 하루는 남들보다 빨리 시작됩니다. 애들 보러 나가야죠. 이 장어들. 이렇게 일찍 나가는데? 네, 지금 4시 20분부터 사료 시작하거든요. 벌써 20분이 넘은 것 같은데요. 매일 새벽 출근을 하는 남편을 챙기느라 아내도 늘 이 시간에 눈을 뜹니다. 일산도 마신 거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 쌀쌀해졌더라고. 감기 조심하고요. 많이 짠하고 또 우리 신랑이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일하니까 또 고맙고 든든하고 네, 감사하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갔다 와요. 양어장까지는 걸어서 5분. 장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싶어 바로 옆에 집을 마련했는데요. 장어가 살아야 삼형제가 사는 것이라 믿는다는 제인 씨 때문에 자신도 못 먹은 아침 식사를 장어들부터 챙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우리가 키우는 싱싱한 장어예요. 사람이 이렇게 붙으면은 밥 주는 줄 알고 더 보여요. 그런데 굳이 새벽에 나와서 밥을 주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여기 아침 4시 반에 주고요. 저녁 4시 반에 줘요. 얘네가 야행성이라 좀 어두워질 동틀 때 그리고 해 넘어갈 때 살을 두 번 주는데 야행성인 장어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어두울 무렵 밥을 주는 것이 소화를 돕는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 수산양식을 공부한 제인 씨는 장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터득했습니다. 비법이라면 비법일 수 있죠. 이게 동해등해라고 동해등해 유충에서 뽑아낸 이게 기름이거든요. 유충에도 그런 면역 성분들이 있거든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비법. 이거는 마늘에서 추출한 천연 항균제. 자연이 아닌 수조에서 이루어지는 장어 양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칫 폐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사료만큼은 매일 본인이 직접 만들어 먹입니다. 얘네들이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사료 반죽 정도 이런 것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항상 안 맞으면은 안 먹기도 하고 찐빠도 나고 그래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우직하게 장어를 키우는 갑부표 사료가 완성되고 드디어 식사 시간. 140만 마리의 장어들이 맛있게 밥을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를 정도라네요. 이렇게 먹어야지 잘 먹는 거예요. 엄청 예쁘잖아요. 사람이랑 똑같아요. 밥도 보기씨 맛있게 먹어야지 튼튼하죠. 장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먹게끔 키우죠. 자식처럼 키워낸 장어를 잃어야만 했던 과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100개가 넘는 수조를 살피며 장어의 건강을 체크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온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네, 저희가 삼형제가 무릎이 다 안 좋아요. 연골이 이제 다 찢어져가지고 이제 긁어냈죠.